드디어 에어비앤비에 도착을 했어요. 아 힘들어. 침대가 있고 화장실. 이건 뭐지? 응? 샤워실은 굉장히 작지만 어쩌겠어요. 샴푸린스, 바디워시 다 있어요. 숙소는 다 좋은데 와이파이가 이 포켓 와이파이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근데 이게 하루에 3기가 이상을 쓰면 진짜 엄청나게 속도가 느려져서 거의 네. 짐을 이따만큼 사와서 언박싱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지에서 옷걸이, 샤워볼, 빨래용 집게를 이렇게 사봤고요. 다이쿠쿠라는 드러스토어에서 마스크, 페이스 마스크를 사봤어요. 그리고 이카리라는 마트를 갔는데 계란이랑 소금이랑 양배추는 되게 싸서 이게 89엔? 했던 것 같고 근데 문제가 일본이 과일이 되게 비싼데 이게 280이라고 적혀있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싸네 하고 샀는데 알고 보니 1307엔이었다 그래서 점심 먹은 것보다 비싼 포도를 샀다. 정말 맛있어야 되겠네. 맥주랑 하이보 사봤는데 이것도 근데 편의점에서 싼 것 같아요. 로슨스에서 쿠킹 오일 드디어 발견해서 쿠킹 오일이랑 햇반 그리고 오늘 저녁으로 먹어볼 밀키트를 샀어요.
Aro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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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ound. さあ、姫の登場だ。アクション。Thank you, seeing the world.